안녕하세요. 공부만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. 여러분 반가워요.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에게 이제 뭐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뭐 고민도 많이 좀 상담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냥 수험생활 하시면서의 고민들도 많이 이제 뭐 물어봐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에 답하는 이런 코너를 한번 마련해서 한번 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영상으로 또 이렇게 제가 육성으로 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도 저런 고민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시간 날 때마다 풀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뭐 좀 여러분들이 고민이라고 해서 많은 기대를 하셨겠지만 학습적인 고민 하나 이번 시간에는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뭐냐면 공부를 이제 하시다가 정말로 하기 싫은 부분을 만났을 때 정말 이건 너무너무 하기 싫은 부분이에요. 그런 부분을 만났을 때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정말 책장을 딱 덮고 오늘은 공부를 쉬고 싶은 그런 날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입니다.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하기 싫은 거잖아요.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해결법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일단 접사의 종류가 꽤 많죠. 그래서 접사가 쫙 나와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다 이제 뭐 외우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외우기가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고요. 그리고 한글 맞춤법의 조항들이 너무나 병렬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 볼 때 이제 답답하죠. 하기 싫고. 그리고 의문론에서 살소리 현상 같은 거는 좀 내용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돼서 좀 적용과 이해가 안 돼 답답한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을 할 때 공부가 굉장히 하기 싫고 이 부분을 넘기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 거 딱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이제 하기 싫은 부분은 이제 누군가에게도 되게 하기 싫은 부분이고요.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부분을 스킵을 하면은 뒷부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. 뒷부분에서 또 막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거고. 그리고 또 이제 하기 싫은 부분을 이렇게 딱 묶어서 그 부분을 딱 안 하면 우리가 찝찝합니다. 다른 공부를 아무리 전념해서 하려고 해도 찝찝하기 때문에 그날 공부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하기 싫은 부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분을 넘겨야 된다라는 거죠. 결론은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제 정말 하기 싫은 부분을 만났을 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온전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. 세 번에서 다섯 번 그냥 읽자. 그냥 책을 읽듯이 그냥 우리가 뭐 독서를 그냥 편안하게 하듯이 그냥 읽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세요. 이거 안 하려다가 지금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. 감지덕지 이거나 먹어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읽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양에 따라서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읽으세요. 그럼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읽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이제 읽으시고 이제 다음 부분을 넘어가시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다음 판에서 다음 회독할 때 그 부분을 만나면은 이전처럼 그렇게 지옥까지는 않을 거예요. 어느 정도 이제 쌓인 상태도 있을 거고 좀 수월하게 잘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. 이제 그 부분까지 그럼 완전하게 해결이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. 하기 싫은 부분을 만났을 때 책을 확 덮고 싶을 때 세 번만 읽으세요. 암기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해를 온전하게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. 꼭 기억해 주세요.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범위를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이제 질문을 좀 주셨고 또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겪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담을 잘 해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셨나요?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수험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정말 적절하고 비교적 완전한 그런 해결책을 가지고도 찾아오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